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키워드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엔 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당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 보호 조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대출 빙자형에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 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이 자주 사용됐습니다. 실제 대출 상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돼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경찰은 정부 금융기관이 전화로 중요한 일처리를 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이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는 전화를 받으면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등 삼고 원칙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